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컴업 2023 스타트업 밸리 로켓리그 비치의 오후 세션 진행을 맡게 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로켓리그는 투자자들이 추천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연도 로켓리그 무대는 투자자분과 1대1 파이어사이드 챗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처음 만나보실 세션은 KB 인베스트먼트의 이지혜 상무님과 DSR 브이랩스 김지윤 대표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DSR 브이랩스, 그리고 그 항해를 응원하는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가 먼저 발표를 어느 정도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챗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일어나서 좀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크립토로 금융혁신을 가속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IV의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를 컴업에서 주셨는데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학예를 하는데 부모님이 옆에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발표임에도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가속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비가역적인 변화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두 개죠? 준비해왔습니다. 빠르게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의 환율을 관리해야 되는 외환 보유고 담당자라면 과연 어떤 화폐들을 비축해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킹달러, 그리고 뭐 옌, 또뭐 있죠? 위안, 뭐 프랑 뭐 있겠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몇 번째의 비트코인이 떠오르게 될지 저는 너무 궁금하지만 여러분들께 그 결과는 맡기도록 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터키나 필리핀 등의 돈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성악개미라고 해외 주식들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애플 주식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죠? 네. 우리 애플 주식을 팔고 한국에 있는 원화계좌에 원화가 꽂힐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네, 운이 좋으면 이틀, 운이 나쁘면 주말 껴서 영업일 들어가면 정말 운이 나쁘신 분들은 5, 6일도 걸린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5초 만에 애플 주식을 사고 팔던 사람이에요. 네, 물론 저기 있는 프로토콜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고. 네. 사실 저희가 금융의 혁신을 가속한다는 측면에서 도대체 뭘 가속하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뇌구조는 바뀌시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야, 우리나라 환율이 이러면 비트코인 넣어야 되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DSIV는 이것을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앨런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를 2013년도 스탠포드에서 했어요.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가속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 브라더들이 갑자기 우리의 혁신에 참여하기 시작하더라. 우리의 변화를 가속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얘기를 이미 2013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년 동안 사용되었던 금융 인프라를 교체하기로, 그 교체를 가속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현재 저희와 함께 이 가속에 동참하는 저희의 고객 혹은 동료들은 체인 개발사 50개 이상,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사 100개 이상, 중앙화거래소 3개 이상,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 5개 이상, 그리고 지갑 개발 회사 2개 이상,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는 크게 세 개예요. 혁신가를 위한, 그리고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 가지 타입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프라는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흔히 말씀하시는 채굴자의 영역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객들이 만든 혁신 제품을 같이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블록 보상을 받는 회사이고요. 현재 한 100빌리언 정도의 시장 사이즈 중에 한국에서는 DSIV가 1빌리언 정도의 마켓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멋진 그림이 나와 있어요. 메사리라고 하는 크립토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인데 저기서 유일하게 태극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기 동그라미 DSIV 꼭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픈된 데이터 기준으로는 저희가 전 세계 5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 세계 7위 정도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 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웹3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께 제공되는 것으로 노드와 지갑 그리고 개발 툴 같은 웹3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서비스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고 하나는 올드 노드, 하나는 웰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올드 노드만 해도 현재 2만 명의 전 세계 고객이 쓰고 있고 50개의 회사들이 유료로 결제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이 서비스 하나만 갖고도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유니콘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저희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던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지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툴들을 가지고 빠른 서비스 런칭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이고요. 현재 다양한 프로토콜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앱토스 수입 파운데이션과 함께 다양한 개발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저희의 고객으로서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커스터디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계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업계가 점점 커져 나갈 때 이 커스터디 업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미 ISMS라는 인증을 받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신청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ETF 나올 텐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이나 이런 분들이 상품 디자인 하실 때 실제 커스터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인프라로서 기술 인프라로서 돕는 것이 DSIV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갑도 이미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과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어떻게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건지 예전부터 저희의 10년 로드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고 이제 5년이 막 지난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어떤 체인이 금융 인프라로서 안전한가 그리고 그 안전한 인프라 위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만든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확보된 트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상인들에게 새로운 금융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보다 빠른 정산의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회사를 하나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외국의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월렛,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모두 운영하는 크립토 기반의 금융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 그럼 한번 DSIV가 만들었던 로드맵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저희가 이미 어떤 체인으로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께 필요한지 네, 서비스 인프라와 큐레이션 인프라가 코인베이스 클라우드와 코인베이스 월렛에 매칭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커스터디 사업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고 하는 서비스와 매칭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고 했던 피아트 온오프 램프로서의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의 거래소와 매칭이 되고요.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코인 기반의 크립토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코인베이스 커머스로 연결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꿈꿨던 꿈이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누군가는 이미 달성했던 목표인 거고요. 나스닥에 약 100조 원의 가치로 상장을 했고 현재는 약 여러 가지 장애 문제 때문에 20조 정도로 내려왔지만 저는 앞으로 다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이들이 크립토로 이네이블하는 파이낸셜 시스템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는 이렇게 생긴 카드가 하나쯤 들어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금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태까지 DSIV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말씀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완전 엔지니어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대표님이 제가 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죠?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런 네 회사였었는데 많이 네 사회화 되셨네요. 네, 좋은 투자사를 만나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요즘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우스 기업으로 DSIB를 추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컴업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혁신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KB 인베스트먼트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국내 굴지의 투자사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400개가 넘고 정말 훨씬 더 좋은 기업들 지금은 에즈이지는 훨씬 더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또 요즘같이 혹한기에 더군다나 혹한기에 한 10배쯤 되는 혹한기를 맞고 계시는 크립토 신에서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또 만들고 싶은 걸 잘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에서 크립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중소기업 벤처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과기정통부도 만나고, 근데 저는 금융위도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장벽이 더 있고요. 근데 다만 굉장히 한국에서 크립토를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기존 금융 인프라가 워낙 그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하는 게 감사드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KB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사의 입장에서 DSIV의 초창기 모습,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를 봐주시던 분들인데 그때 아무 말 없이 투자를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리스펙트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KB 인베스트먼트가 KB 금융그룹 산하의 계열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SIV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DSIV는 아까 막 그 여러 코인들의 이 그게 있긴 했었지만 코인을 팔거나 뭐 코인을 만들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프라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블록체인이 이 금융을 비롯한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게 됐었고, 근데 그 이후에 뭐 굉장히 좋은 시절도 있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한 10배쯤 몸으로 맞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저도 올해 투자도 많이 했고 하지만 여러 기업들이 뭐 투자 받기도 녹록하지 않았고 사업을 하는 환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블록체인, 뭐 크립토 이런 건 약간은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해외 투자 사례를 매 주마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직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웹3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에선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DSIV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일 수 있고, 그럼 해외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그런 경쟁사들과의 어떤 우위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은 약간 그 도박의 민족의 속성을 갖고 계셔서
크립토 마켓을 엄청 키워주셨거든요, 리테일 분들이. 그래서 그 큰 마켓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글로벌에서 경쟁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은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자본의 특성 그리고 구성상 아직은 크립토 쪽에 크게 마음을 열고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분위기를 만든 것도 저희 업계 사람들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자정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명확하게 저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함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많은 후배님들이 업계로 올라오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진출해서 경쟁하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마켓을 지켜내고 다 함께 이 마켓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역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플로어에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늘 대표님 뵐 때마다 요즘 그쪽은 어떤가요? 라는 시장 동향을 묻게 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조금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뭐 공유해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일단 제가 요 행사 끝나자마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부산에 이제 BWB라는 블록체인 전문 행사가 또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으로 물건이 들어온 것을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이즈 했을 때 실제로 토큰 간의 거래만이 일어날 뿐 그 물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부산에 보관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만약에 우리가 곡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곡물이 부산에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부산에는 곡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 거고, 그리고 그걸 잘 하는 해외 기업, 국내 기업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RWA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뭐 네덜란드나 이런 해외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뭐 보험이라든지 어떤 자산의 토큰화, 요새 저희 토큰 증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결국 이 기술을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여러분들의 이제 뇌 속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네, 비트코인이 몇 번째 올라올 거냐, 네, 외환 보유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어덥션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유로 존처럼 BTC 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 나라의 화폐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국가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젠 드디어 우리가 기술로 플랫폼으로서 금융과 준금융, 비금융 시대에 쓸 수 있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파이널리티와 트러스트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마무리 부탁드린다는 멘트가 앞에 나왔는데, 저희 이쪽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항상 어떤 혹한기에도 좋은 기업들이 태어나고 또 그 어려움들 다 버텨내시더라고요. 우리 DSRV도 그 기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대표님께서 더 큰 회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